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외에도 북한 당국이 하반기 큰 국가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원유비 추측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전에도 북한 당국은 국가에서 건설 산업을 실시하거나 주요 기념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할 때다가 기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난 19절 신선한 영상이 넘어갔지만 축하되는 11일날 장풍공 기념일 행사가 있거든요. 이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영리공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